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감성 7호입니다. 갑작스런 한파에 독감 폐렴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고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는데요. 겨울철 건강 특히 더 챙기시고 체온 떨어지지 않게 따뜻하게 관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저체온이 만병의 근원이잖아요. 체온 1도에 면역력이 좌우된다고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집에서 간단하게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면역력을 높이는 가장 쉽고 강력한 건강법을 알려줍니다. 하루 석잔 따뜻한 물 건강법인데요. 지은이 하스무라 마코토, 옴기니 김영주, 출간은 열대림입니다. 저자는 의학 박사이자 대체의학 전문으로 따뜻한 물은 우리 몸에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음료라고 주장합니다. 이 책은 따뜻한 물 마시기가 건강 증진뿐 아니라 우리가 종종 겪는 몸의 이상 증상들에 얼마나 큰 효과를 발휘하는지 소개하면서 증상별, 체질별 마시는 법, 식사법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책 속에 유익한 내용 일부를 낭독해 드릴 텐데요. 영상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 저자의 20여 년 임상 실험을 통해 입증된 따뜻한 물 건강법을 생활 속에서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냉증은 만병의 근원. 따뜻한 물 마시기는 몸이 쉽게 차가워지는 특성을 지닌 현대인의 체질에 매우 적합한 음용법이다. 찬 음식을 즐기며 과식을 하는 현대인의 식습관은 위장을 약하게 만드는데 위장이 약해지면 우리 몸은 필연적으로 차가워지게 마련이다. 따뜻한 물을 마시면 누구든 손쉽게 위장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다. 특히 여성은 남성과 비교할 때 위장이 쉽게 차가워지는 편이라 따뜻한 물을 마시면 더욱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위장이 따뜻해지면 온몸의 기능이 활성화된다. 그렇게 되면 신진대사도, 면역력도 높아지고 몸속의 노폐물도 연소되므로 몸 자체가 한결 가벼워진다. 그래서 따뜻한 물 마시기를 시작해서 한두 달이 지나면 2에서 3kg의 체중 감소도 경험할 수 있다. 따뜻한 물만이 몸속을 정화한다. 따뜻한 물 대신에 따뜻한 차를 마시면 안 될까요? 차를 마시는 것은 효과가 없나요? 라는 질문을 받는 경우가 있다. 물론 위장을 따뜻하게 만든다는 의미에서 차를 마시는 것도 효과는 있다. 단 차 속에는 특유의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위장의 정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차로 손을 씻는 사람이 없듯이 위장을 깨끗이 청소하는 데는 따뜻한 물이 훨씬 좋다. 더욱이 따뜻한 물 속에는 정화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다. 또 하나 주목하고 싶은 따뜻한 물이 가진 가장 큰 효과 중 하나는 몸의 모든 기능을 균형 있게 맞춰준다는 것이다. 따뜻한 물은 자율신경과 호르몬의 균형뿐 아니라 몸의 각 기능의 균형을 맞춰주는 음료이다. 물은 무겁고 찬 성질을 갖고 있지만 끓이면 열의 기질이 덧붙여지고 또한 충분히 끓여서 가벼워지면 움직임의 기질이 한층 강해진다. 따라서 제대로 끓인 따뜻한 물은 물, 불, 바람 이 세 기질의 균형을 이루게 해주는 우리 몸에 매우 적합한 음료로서 기능하게 된다. 우리 몸의 어느 특정한 부위뿐 아니라 생명활동과 관련한 모든 조정 능력을 향상시키며 균형을 맞춰준다. 질병이란 우리 몸속에서 독소를 정화하는 능력이 매일 들어오는 불순물을 처리하지 못해서 생기는 것이다. 그런데 따뜻한 물이 그 역할을 해준다. 우리 몸의 정화력을 향상시켜주는 것이다. 따뜻한 물은 인체에 쌓인 독소와 노폐물을 깨끗이 정화해서 우리 몸에 불필요한 물질을 체외로 배출시켜 아기 때의 순수한 상태로 되돌려준다. 인체의 정화력이 향상되어 순수성을 되찾게 되면 질병에 걸리지 않는다. 따뜻한 물을 지속적으로 마시면 소화 기능은 물론
체온과 호르몬의 조절, 신진대사, 자율신경의 조절, 마음의 안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능이 조화를 이루게 된다. 그 때문에 무리하게 참고, 긴장하고, 자신을 억압하는 일이 줄어든다. 질병과 거리가 먼 건강한 몸이 되며 자신을 무리하게 자제하는 일도 사라지게 된다. 따뜻한 물을 만드는 법, 마시는 법. 따뜻한 물은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드는 매우 소중한 음료인데 만드는 법과 마시는 법이 어렵지 않다. 순수한 물을 골라 제대로 끓이기만 하면 된다. 따뜻한 물의 효과를 가장 잘 즐길 수 있는 물은 무엇보다 순수한 물이다. 즉 자연에 가까운 물이 좋다. 완전한 물은 부패하지 않는다. 정수기 물이나 수돗물도 충분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우물물이나 샘물도 괜찮다. 제대로 끓이기만 하면 된다. 주전자에 깨끗한 물을 담고 뚜껑을 닫은 뒤 강한 불에 끓인다. 물이 끓으면 수증기가 날아가도록 뚜껑을 열고 계속 끓이되 불을 약하게 조절한다. 그 상태에서 10에서 15분간 더 끓인다. 마실 수 있을 정도의 따뜻한 물을 홀짝홀짝 마신다. 남은 물은 보온병에 담아놓고 당일에 모두 마신다. 막 끓여낸 물을 따뜻한 상태로 해서 홀짝홀짝 마시는 것이 요령인데 시원한 맥주처럼 벌컥벌컥 마시지 말고 조금 홀짝홀짝 마시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마셔야 위장의 부담이 적다. 뜨거운 것을 후후 불어 조금씩 식혀가면서 마신다고 생각하면 된다. 아침에 끓인 물은 보온병에 담아 보관하면서 그날 모두 마신다면 문제가 없다. 다시 말하자면 따뜻한 물이란 완전히 식지 않은 따뜻한 상태의 물을 말한다. 아침 일찍 마신다.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한 컵 150cc 정도의 물을 5분에서 10분에 걸쳐 천천히 마신다. 이렇게 하면 위장이 따뜻해지면서 대사가 전체적으로 활발해지며 우리 몸은 하루의 활동을 준비하게 된다. 또한 몸속의 노폐물을 배출시켜서 장 속을 깨끗이 함으로 배설을 촉진하는 효과도 있다. 식사할 때도 한 컵씩 마신다. 아침, 점심, 저녁 식사 때마다 밥을 먹을 때 따뜻한 물을 한 컵 마신다. 밥을 몇 숟가락 떠서 먹은 뒤 따뜻한 물을 한 모금씩 반복적으로 조금씩 마셔주면 효과가 커진다. 이렇게 하면 소화력이 향상되어 음식물이 잘 소화된다. 식간에도 마시면 효과가 크다. 끼니와 끼니 사이에 20에서 30분 간격으로 한 모금 한 모금 조금씩 마신다. 위장이 따뜻해져 소화력이 향상되기 때문에 몸속에 남아있는 음식 찌꺼기가 쉽게 소화된다. 과할 정도로는 많이 마시지 않는다. 하루 마시는 따뜻한 물의 양은 5컵에서 6컵 정도, 즉 700에서 800cc 정도가 적당하다. 더 이상 마시면 몸속의 필요 성분까지 빠져나가 오히려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지나치게만 마시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자.